안녕하세요. 엑소 TV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4월 26일 중국의 지진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6일 9시 30분 15초에 중국 쓰촨성의 쓰촨 이빈스 싱원시엔 여기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요. 진원의 깊이는 10km였습니다. 여기 역시 쓰촨성인데요. 쓰촨 량산조 무리시엔에서 2.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요. 진원의 깊이는 15km입니다. 발생 시각은 4월 26일 오전 4시입니다. 어제도 이 윈난성에서 윈난이 아니라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지진이 있었죠. 어제는 보시면은 4월 25일 오전 10시에 신장 아커스 디치 쿠처스 3.9의 지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중국 랴오닝성, 중의 동베이산성에서 보시면은 4월 25일 저녁 11시 11분 21초에 지린 랴오웬스 동풍시엔에서 3.0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금 쓰촨성에서 이렇게 지진이 날 경우 지금 표시가 안 됐습니다. 여기 지나간 지진들은 표시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많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우한 이창 옆에 여기에 산샤가 있습니다. 이 산샤 근처를 해가지고 많은 지금 지진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표시 안된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굉장히 쓰촨 저기 그 산샤 때문에 지반을 약화시키고 있고 올 여름에 홍수가 난다고 많은 경고가 있는데 지금 중국 정부에서요.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 해안가 쪽에 연안 쪽에 많은 이 냉각수 때문에 많이 있죠. 원전이요. 이게 폭발할 경우에는 편서풍에 의해서 그냥 크러쉬 해류에 의해서 바로 대한민국을 칠수 있다는 그러한 걱정이 다시 한번 들은 사항이 이 쓰촨성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많은 거대 지진이 있습니다. 지금 2008년에도 베이징 올림픽 당시에도 대지진이 있어 가지고 많은 사망자가 있던 곳이고요.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